자, 배스킨 라빈스의 2002 KTF 4차 리그 엑스트라 매치 플레이오프의 첫 번째 경기에 나서는 이윤열 선수의 모습입니다. KTF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자, 지난 경기 이 정규리그에서는 장진남 선수에게 한번 1승을 거둔 경험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 1승이 이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윤열 선수와 맞서는 장진남 선수도 이제는 우승을 지우고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1승, 첫승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지금부터 1차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저구의 진영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시 방향에 장진남 선수가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자, 대각선 방면으로 위치를 하게 됐는데요. 10시 방향에서 이윤열 선수의 테란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 11시에 이윤열, 그 5시에 장진남, 대각선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뭐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예, 꽤 할만한 그런 위치가 됐겠죠. 사실, 나름대로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 생각을 해왔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빠른 확장,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장 위주의 경기를 펼치다가 나중에 이제 중후반 들어서의 어떤 그 게릴라전으로서 그 승기를 잡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왔을 텐데 그런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대각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이 대각선 위치라고 한다라면은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빠른 그 이윤열 선수의 테란의 빠른 압박에서 조금은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이 굉장히 조금은 다양해진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위치상은 굉장히 뭐 장진남 선수에게 조금은 좋게 나온 듯 싶습니다. 네. 자, 초반에 상당히 빠르게 드론 정찰까지 함께 보내보고 있는 장진남 선수고요. 네. 이윤열 선수의 진영의 모습. 그래서 제가 경기 전에 또 이윤열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맵이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이 플레이뉴2를 굉장히 자신이 있어 했어요. 이윤열 선수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경기인 플레이뉴2에서의 승리는 뭐 이윤열 선수가 앞으로의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것이 플레이뉴2이 두 번이나 이번 그 경기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장진남 선수도 신경을 좀 곤두 세워야겠죠? 네, 중앙 언더 확장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해처리를 하나 더 펼치고 있는 장진남 선수고요. 두 번째 베럭스를 건설하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정찰에 성공을 했죠. 상대가 대각선인 방면에 위치한 것을 확인을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경기 맵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맵, 첫 번째 경기 맵에서 승리를 한 선수가 중간에 2, 3, 4차전에서 혼전 양상으로 이제 2대2가 됐을 경우에 말이에요. 네. 마지막 경기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심리적으로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구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플레인즈 2-1에서 만약에 이윤열 선수가 승리했을 경우에는요. 예, 플레인즈 2-1 페이스 오프 그다음에 리버 플레임에서 경기를 끝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플레인즈 2-1에서 장진남 선수가 승리를 했을 경우는 장기전까지 가면서 마지막 그 플레인즈 2-1 그러니까 5차전까지 하면서 결국 장진남 선수가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맵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게 이윤열 선수가 자신이 있어하는 맵이 이 플레인즈 2-1인데 반면에 장진남 선수는 이 오늘 맵 중에서 리버 프레임이 가장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승부처로 이 플레인즈 2-1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오늘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긴 승자가 분위기 좋게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이 경기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접전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장진남 선수는 예, 3회철이 가죠. 네, 자기 진영 앞쪽에 있는 5시 앞쪽에 있는 언덕에 확장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정찰을 들어오는 타이밍에 발각이 됐어요. 네. 뭐 어차피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아직 뭐 리파이너리를 짓고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예, 더블 커맨드죠. 더블 커맨드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상대가 대각선 방향에 있고 빠른 확장을 하면서 초반에 유닛들을 많이 뽑지 않는 체제로 간다면 역시 이윤열 선수는 이 맵에서 성학승 선수를 상대로 한번 사용을 했었죠. 더블 커맨드 전략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성학승 선수가 3회 처리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만은 업저글링 그다음에 러커를 이용을 해서 더블 커맨드 지금처럼 더블 커맨드를 했었던 이윤열 선수와 전공법의 어떤 전략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깨고 그다음에 확장을 깨겠다라는 마인드로 경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장진남 선수는 이윤열 선수의 본진과 앞마당 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드랍 위주의 공격을 하면서 좀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윤열 상대로, 윤열 선수를 상대로 플레이즈 투입해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시 앞쪽 언덕에 커맨드 센터를 하나 더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입구 쪽으로 약간 치우친 모습으로 건설이 되고 있고요. 자, 정원링이 그 근처까지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길을 집어넣은 거지만 방어 준비가 되어 있는 윤열 선수. 뭐 장진남 선수도 이 맵에서 뭐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한웅열 선수와의 경기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예 뭐 진땀승 혹은 뭐 인내승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말 다 진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 끝까지 예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한웅열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던 그런 기억도 장진남 선수에게는 있고요. 네. 아 그러니까 양 선수가 이 정규리그 안에서 이 경기 맵에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상대 종족을 맞이해서 한 번씩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이윤현 선수의 더블 커맨드. 일반적으로 테란의 더블 커맨드를 이 파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그 유저들이, 아, 지금 커맨드 센터를 옮기는 거죠? 예. 네. 이 저그 유저들이 보통 그 박경락 선수 시기에 그런 게릴라전, 럴커 드랍을 통한 그런 게릴라전을 통해서 많이 파이를 해왔는데, 이윤현 선수의 더블 커맨드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게릴라전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게 발빠르게 대처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윤현 선수의 더블 커맨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다면 이 장진남 선수는 뭐 일단은 어느 정도 럴커의 드랍률 공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최대한 이윤현 선수의 센터 쪽으로의 병력 이동을 지연시켜주면서 자신 확정 가져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긴장감을 감출 수 없는, 감추지 못하는 양 선수의 표정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도 이 침을 꼴깍 삼키는 그런 표정이 잠시 보였는데요. 스파이어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거의 완성이 다 되어가는 단계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뭐 스파이어로서, 이제 그리고 지금 드론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다른 확장까지 스파이어에서 예, 뮤탈리스크로 앞마당과 그다음에 본진 쪽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예, 확장을 가져가겠다는 그 이윤열 선수의 장진남 선수의 드론 움직임 이미 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기 운영 방식이 지금쯤이면 딱 나오죠. 이윤열 선수는 가장 자신 있는 전략 1차전이기 때문에 도박적인 어떤 뭐 플레이 투 1에서 도박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1차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전략으로 서로 이제 이윤열 선수는 체제를 완비를 했고 네. 장진남 선수는 뮤탈리스크의 힘을 실으면서 그다음에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겠다. 그 다음에 확장이 한 군데라도 성공한 이후에는 그 하이브테크 이후에 이윤열 선수가 센터로 치고 나오는 타이밍에 가디언을 준비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경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진남 선수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전에 한웅열 선수와의 경기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 자신이 승기를 이건 내가 승기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면 그때도 하이브 체제에서의 너무 빠른 울트라 체제, 그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경기를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면은 오늘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뮤탈리스크가 초기에 조금 빠른 시간에 시점에 생산이 돼서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윤열 선수, 참 방어. 자, 이 뮤탈리스크 예상이라도 한 듯이 벙커의 마린을 두 벙커에 나뉘어서 이미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벙커의 위치는 마치 드랍을 하든지 그렇죠. 그냥 뭐 뮤탈리스크로 견제를 하든지 다 막을 수 있다는 체제. 그러니까 벙커의 위치도 지금 딱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터렛 위치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뭐 어쨌든 견제를 올 거면 견제 한 번만 막아내고 유닛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원 소비하고도 이윤열 선수는 유닛 많이 모을 수 있을 만한 능력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자, 본진 안쪽으로 한번 찔러보는데요. 이 본진 안쪽은 이동 병력으로 우선 막아내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장진남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이용한 게릴라전은 그래서 별 소득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체제는 뮤탈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 대여섯 기 정도만 유지를 하면서 러커 준비하면서 이제 확장에만 신경을 써야 될 때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윤열 선수가 나올 때쯤이면은 예, 탱크, 그러니까 팩토리 두 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팩토리 두 개가 올라가서 탱크가 생산되는 시점에서 장진남 선수가 확장이 많지 않고 유닛만 모으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그 한타 싸움에 그 유닛을 다 잃었을 때 피해가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윤열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자신의 본진 쪽으로 예, 올 게 그 뻔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윤열 선수의 시선을 좀 많이 좀 분산시키는 입장에서 이렇게 선멀티 가져가는 것도 좋고 예, 다른 쪽에다 확장적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본진을 들어와 봤습니다만 마린메딕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8시 안쪽 언덕에도 또 하나의 확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고요. 3시 섬 지역에도 또 하나의 해처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저 위탈리스크를 통해서 최대한의 견제를 해줘야죠. 지금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지금 센터 지역으로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탱크와 사이언스 베슬이 추가가 된다라면은 자, 이 장진남 선수 굉장히 경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 그렇다라면은 지금의 위탈리스크와 저글링을 통해서 최대한 저 병력이 못 나오게끔 시간을 버텨줘야 돼요. 네. 과감하게 지금 자, 우선 예. 마린메릭마운드로 중앙 근처까지는 나왔거든요. 이윤열 선수가 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확장기지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저글링, 그 다음 위탈리스크. 아, 이거는 빼주는 게 좋죠. 예. 장진남 선수. 네. 자, 러커 이미 상당수 생산이 되어 있고요.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진남 선수가 마린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예, 액션이었다고도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 지역에서 양방향 공격으로 이 지금 이윤열 선수의 병력 잡아낼 수도 있어요. 아, 자, 그보다는 우선 드랍을 생각을 하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네, 어쨌든 마린 메딕을 센터 쪽으로 끌어낸. 아, 그러나 스캔으로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볼 네. 수 있겠는데요. 자, 저글링 뒤로 빼면서 위쪽으로 우선 아, S3에게 아, 발각이 되고 맙니다. 장진남 선수. 장진남 선수는 이때 아 했을 거예요, 그냥. 자, 저 SCB 하나가 우선의 공격에 대한 이 실마리는 안겨줬는데 힌트는 줬는데 병력이 아, 그렇죠. 다시 이동을 해서 우선 길목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본진 안쪽에 방어를 갈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나갈 것인지. 12시 섬 쪽에 우선 병력을 배치를 해서 뒤로 들어가고 있는 장진남 선수. 이윤열 선수 지금 머레인이 공일업 되자마자 지금 밀고 나갈 듯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확장 지역으로 가는 네. 게 좋겠네요. 자, 버커는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자, 11시 앞마당 쪽에 언덕의 확장 지역. 자, 러커 드랍이 됐습니다. 장진남 선수의 공격. 야, 이거는. 자, 대구의 커밍 센터고 바로 뛰어고 마는데요, 이윤열 선수. 예, 저 밑쪽에 있는 벙커 쪽으로. 아, 러커가 지금 여섯 개가 떨어지고 한 개가 네. 지금 잡힌 상태죠. 자, 일정처럼 벙커 그냥 파괴해버렸고요. 자, 뭐 이해되어 있지 않고 우선 공격을 나오고 있는 듯이 보였던 이윤열 선수인데요. 야, 이 드랍은 예,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SCV가 거의 다 잡힌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네. 러커의 버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머린 메딕만으로 지금 쓸고 올라오기에는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자, 이윤열 선수, 아, 다시 예. 커맨드 센터를 내렸다가 다시 또 뛰어오고 마는데요. 이윤열 선수, 아, 탱크를 활용해서 우선은 한 명 예. 잡아줬습니다. 이게 커맨드 센터 내렸다가 띄우는 것은 커맨드 센터가 내려가는 그 상태라고 한다면 러커가 커맨드 센터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SCV가 올라와서 그 러커 위에다가 쓰면은 바로 스플래시 데미지로 탱크로 잡겠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자, 우선 두 기 정도가 살아남은 장진남 선수의 러커입니다. 야, 이거 이 장진남 선수 병력 많아요. 지금까지 네. 그 이윤열 선수가 아까 오버로드의 움직임을 SCV로 파악을 했었는데 이것이 과연 드랍일까 순간적으로 의심한 걸까요? 글쎄요, 머리 메딕이 이윤열 선수가 본진 쪽의 드랍에 대해서는 탱크까지 갖다 놓고 충분히 대비가 됐었는데 이 멀티 지역에 대해서는 글쎄요 벙커 두 개 너무 의존을 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자, 러커 하나 살려냅니다, 장진남 선수. 아, 이런 플레이 그리고 플레인즈 투일에서의 장진남 선수의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예. 네. 자, 장진남 선수가 들고 나온 전략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의 자 하이브까지 가고 결국은 예. 올라가죠. 야, 역시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는 빠른 많은 확장까지는 선택하지는 못하고. 지금 되도록 예 견제하면서 많은 물량 확보해서 그 아, 이후에 이제 테크트리오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네,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아, 이거 다시 지나가서 발광을 해냈습니다. 머린 메딕 센터 쪽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윤열 선수 돌아와야죠 그냥. 자, 안쪽에 히드라리스크 드랍이죠. 이번에는 러커로 우선 테크의 시야 사정권을 유도를 해놓고서 히드라리스크를 드랍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윤열 선수는 더블 커맨드 한 그런 이유가 없어져요. 네. 자, 계속해서 앞마당 언덕 위에 확장기지가 무력화되고 있는 이윤열 선수. 확장 하나를 뺏고 그 다음에 장진남 선수의 본진 테크트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안타까운 네.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번에는 공격을 내려왔던 공격을 들어왔던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장진남 선수 병력을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행이네요. 자, 이윤열 선수 병력 거의 없어지고 맙니다. 자, 순식간에 전멸당하는 이윤열 선수. 지금 이윤열 선수가 그 예 드랍을 당하고 나서 아, 본진 쪽에 예, 드랍이 네, 일부 병력이 지금 그레이터 스파이어 1.4를 해주고 있는데요. 잡아냅니다. 파괴시켰고요. 가디언이 나오는 것은 늦출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요 가디언 변태 중이었는데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확장 한 군데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본진 안쪽에 드론 피해가 어느 정도가 있었을까요?
뭐 일단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 지금 드론 피해보다는 일단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무너졌다라는 파괴됐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 하지만 지금 전원실로 가디언이 두 기 정도가 살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지금 멀티가 없다라는 점 이제 커맨드 센터 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윤열 선수 글쎄요 이전에 그 드랍류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머린 병력 빼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센터 쪽에 너무 머무르는 시간이 예. 그 트랍을 당하면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센터 공격 그러니까 앞마당 확장기지 내주고 얻었던 수확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이윤열 선수가 많이 손해를 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자 이윤열 선수 이번에 나오는 병력들이 있는데 이번 병력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대해서 루탈리스코 공격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반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에 마린으로 다시 응수하오는 이윤열 선수. 그렇죠. 지금 장민남 선수의 저병력 그대로 본진으로 들어가도 어느 정도의 타격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 자 다리에서 병력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 치고 들어왔죠. 장진남 선수 그대로 본진 쪽으로 향합니다. 야 장진남 선수 플레이 오늘 뭐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 러커로 뒤에 우선 지원이 들어오는 병력을 끊어주고요.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장진남 선수. 자, 오히려 역공세로 반격을 나서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경력인데요. 야, 이 본진은 그냥 내주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진 내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본진 경력으로서 어느 정도 이 장진남 선수의 멀티 그다음에 본진 태크트리까지 파괴를 하겠다는 이윤열 선수의 마지막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예, 장진남 선수의 자원 상태라든가 테크트리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네. 러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본진 안쪽에서는 벙커의 병력, 탱크 일부만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지금 벙커 지어진 위치를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인,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의 드랍이 확장 쪽으로는 오지 않고 본진을 노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블 커맨드를 무력화시켜주고 있는 장진남 선수고요. 거기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윤열 선수 이런 식으로 장진남 선수의 지금 멀티적으로 파괴를 한다 치더라도 본진이 저런 식으로 자신의 본진이 파괴가 된다라면은 예,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된다라면은 후속 병력이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결국 장진남 선수는 지금 나와 있는 이윤열 선수의 저 병력만 잡아주면은 경기 승리로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을 거의 다 지금 파괴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근데 지금 방금 그레이터 스파이어가 앞마당 쪽에서 파괴가 된 것 같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그 병력 싸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진남 선수가 지금 가디언이 두 기 정도밖에 아까 그 생산을 해놨던 가디언이죠. 네. 자, 이래 대해서 우선 한 개는 공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가디언 마저 공격을 향하고요. 자, 뮤탈리스크 본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지금 이윤열 선수가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병력을 가지고요 앞마당 파괴했으니까 본진 쪽으로 장진남 선수의 본진 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테크트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네. 자, 서서히 좁혀 들어가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서로 상대 본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 뮤탈리스크 다 이르면은요. 네. 자, 러커 하나 앞으로 또 이동 차근차근 이제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 이윤열 선수의 병력에 맞설 수 있는 본진 방어 병력이 지금 부족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확장을 못했으니까 장진남 선수가 테크트리 확보를 하고 유닛을 가지고 앞마당을 파괴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장보다는 유닛 생산 쪽에 많이 주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진남 네. 선수가 조금 전에 이 이윤열 선수의 본진을 공격했을 때 왜 뮤탈리스크만 그런 식으로 벙커를 파괴하고 럴커는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럴커까지 같이 무빙으로 들어서 공격을 했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왔을 텐데요. 네, 자 여기저기 지금 확장을 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신의 본진영 입구 앞까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 앞마당 쪽에 그레이터 스파이어 깨진 게 큰데요 진짜. 예, 그게 만약에 안 깨졌으면은 가디언 예 생산해서 가디언 만들어 놓고 본진으로 들어오는 이 병목 지역에서 가디언을 이용을 해서 이 머린 메딕 전부 다 잡아줄 수 있었거든요. 네. 자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입니다. 자 울트라리스크가 나왔네요. 자 이 경기맨만 들어오면은 울트라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장진남 선수네요. 하지만 지금 장진남 선수가 울트라리스크 이런 유닛이 나온다 치더라도 지금 해처리 수가 별로 확장제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자, 야, 이거 얼마 상황이, 안 남은 예. 건물 본 진영 상황을 보면은 이윤열 선수도 상당히 다급하거든요. 네. 12시 선적에 확장을 하나 더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울트라리스크를 봤다면은 저 지역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지역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야. 지금 예 위치 보시죠. 여기에서
예, 이 위치 고수하면서 드랍칩을 이용을 해서 상대의 멀티기지 파괴하고 자신의 선멀티를 안정화를 시켜야지만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뚫고 나가서 예, 라이더스 코너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타 드랍을 이용을 해서 무조건 빠져나가서 예, 이윤열 선수의 지금 조이고 있는 병력을 파괴를 하고 확장기지 파괴를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12시 확장기지의 운명을 걸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야, 여기 러커 떨어지면 상황인데요. 지금 예, 러커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자, 터렛에 의지해서 우선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현재 뒤로 1분은 뺐고요. 자, 뮤탈렛으로 들어가 보지만 터렛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라이더스 코너 때문에 이쪽으로 울트라리스크가 쏟아질 예, 가능성도 너무 많네요. 자, 점점 불어나죠. 이동을 시작하는 장진남 선수. 자, 그대로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이거 무빙으로 왔나요? 자, 컨트롤 자, 멜딩이 이렇게 튼튼합니까? 뚫리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드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서로 몸으로 부대끼면서 진격이 그리 여의치 않은 장진남 선수인데요. 그래도 울트라리스크 때문에 울트라리스크가 또 업이 도는 상태예요, 지금 다. 자, 그 사이에 또 한시 확장기지를 공격을 해주고 있는 이윤열 선수인데 이번에 3시에는 지우개로 드론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3시 확장기지. 자, 이윤열 선수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데 12시에 러퍼 드랍이 됐습니다. SCV로 잡습니다, 이거. 자, 러퍼가 SCV에게 잡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우개 활용을 해주고 있고요. 한시의 확장기지로 공격을 들어왔던 그렇지만 결국에는 GG 선언하고 마는 이윤열 선수. 이 분위기를 완벽하게 역전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못한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자,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는 장진남 선수.